김혜영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음악방송 MTV 더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FX의 비타민 루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애들의 막내 동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동준씨가 더쇼의 스페셜 MC로 같이 해주셨는데요. 그쵸. 오늘 더쇼 함께 즐겁게 진행해봐요. 그렇죠. 제가 특별한 스페셜 MC를 한다길래 정말 긴장해서 잠도 못 잤지만 네. 여러분 그래도 밥은 많이 먹고 왔어요. 아,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서 에너지와 힘이 마구마구 솟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루나 씨를 등에 업고 MTV 더 쇼를 멋지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 주는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그리고 불볕 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덥다고 찬 음식만 너무 많이 드시면 여러분 배탈 나요. 네, 배탈 납니다. 그리고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추시면요. 감기 걸리시니까요.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유지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세요. 네, 지금부터 더쇼가 선사하는 신나는 음악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싹 날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시죠. 네, 그럼 신나는 무대 계속 이어가 볼까요? 새로운 노래로 돌아온 치치의 무대부터 함께 볼게요. Longer. 네, 요즘 무섭게 떠오르는 아이돌이죠. 히트의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이 되면서 많은 가수들이 컴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요즘 제국의 아이돌도 왓츠 아웃으로 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도 열심히 활동 중인데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제국의 아이돌 무대도 좀 있으니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동진 씨, 그럼 네. 저희 조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왓츠 아웃의 포인트 안무인 뽀로로 네. 춤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뽀로로 댄스 같이 봐요, 여러분!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everyone! 와. 아, 민망하네요. 잠깐만 봤는데도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 더쇼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스페셜한 무대는요, 다음으로 이어가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가수들의 무대 계속 이어가볼까요? 네, 매력적인 남녀 보컬들의 무대입니다. 민경호 씨와 나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비 씨의 무대 먼저 이어가 볼까요? 다이어리. 네, 동준 씨, 올 네. 여름 최고의 몸매가 되기 위한 운동 몇 가지를 알려주세요. 그렇죠, 여름이라 여러분들 몸매 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죠? 그렇죠. 그렇죠. 여름에 사실 군살 이거 여자들 가장 싫어하거든요. 이거 허벅지 그렇죠. 뒷살 이런 거. 그럼 제가 여름이니까 실생활에서 집이나 뭐 직장이나 간편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구하기 쉬운 일단 물병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드릴게요. 물병으로 뭐 할 수 네. 있어요? 원래 여성분들은 아령을 무거운 걸 많이 안 드세요. 그쵸, 저도 절대 안 들어요. 물병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많고요. 네. 일단 2두 운동. 2두. 그다음에 밖으로 3두 운동. 3두. 저 네. 3두 없어요. 절대 없어요. 마지막으로 라스트 포인트. 그렇죠, 가장 많이 하고 남성분들에게 꼭 필요한 진짜 필수 운동이죠. 네.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필살기 저업과기. 그렇죠. 네? 저업과기. 아니 저를 제가 거기 앉는 거죠. 네. 빨리 좀 필살기 여러분 자. 남자분들 대한민국 남성분들 다 보세요. 여성분들 동준 씨 위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았습니다. 더쇼 비타민 MC 루나가 앉았습니다. 무게는 측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유 동준분들 절대 떨지 않아요. 어유 얼 그냥 해요. 얼마나 달아요. 와 동준 씨 무대 보니까 정말 너무 멋있어요.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무대도 하고 이렇게 많은 팬분들과 함께 하니까 오늘 힘이 철철 넘치네요. 네, 정말 역시 동준 씨입니다. 그럼 그 힘찬 에너지로 우리 더쇼 MC 마무리 잘합시다. 그렇죠. 네. 그럼 이어서 만나볼 가수분은요, 우리 비타민 MC 루나 씨보다 어쩌면 더 깜찍할 수가 있어요. 누가 저보다 깜찍한 거예요? 누가? 누구예요? 깜찍한 걸스데이의 무대가 준비했습니다. 걸스데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쁜 그녀들의 무대 만나기 전에 네.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파워풀한 그들이죠. 블락비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가서 전해. 네, 금요일은 언제나 더쇼와 함께하는 FX 루나입니다. 네, 금요일만 되면 이제 더쇼가 생각날 동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준 동준씨 오프닝 때 말했던 네. 것처럼 오늘 더쇼를 멋지게 책임져주신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저는 루나씨가 차려준 마이크에 손만 얹었을 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호흡이라면 다음 주도 네. 동준씨 함께 같이 호흡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아, 그렇죠. 저는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 열심히 할 준비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더쇼는 플레이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다 아실 거예요. 더쇼 시청자 여러분은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마지막 무대 소개할까요, 동준씨? 네, 마지막 무대는 모나리자로 돌아온 시크돌이죠. 엠블랙의 무대 함께 하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엠블랙의 무대 함께 하면서 플레이 위즈 MTV 더쇼 다음 주에 함께해요. 안녕.